안녕하세요, 하나팀입니다. 아우, 꽤 많네요. 아우, 생각보다 많네. 삶았더니 이제 나뭇잎 같은 거 붙어 있던 거, 또 이런 거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변하네요. 아, 너무 예뻐요. 이건 촉감이 아주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부드럽네. 깨끗이 씻어서, 양이 꽤 많네요. 일단 마늘 향을 내기 위해서 마늘을 넣었어요. 매운맛을 좋아해서 저는 고춧가루를 좀 넣었거든요. 천일염으로 간하고요. 물을 부었어요. 간을 많이 안 합니다, 저는. 이제 맛있게 보이죠? 먹어보겠습니다. 가지버섯.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 약간 미끌거려요. 약간 떫은 맛도 약간 있는 것 같네요. 큰 맛은 없는데 식감은 쫄깃하고, 이 가지버섯이 항암에 좋다고 하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쓴맛이 약간 있긴 했네요. 이거 칡버섯. 약간 칡향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이 좀 있네요. 요거 호루라기라고 하는 건데, 쫄깃할 것 같은데 한번 처음 먹어봐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약간 흐물거리네, 이게 삶으니까. 쫄깃하지 않고 그냥 흐물흐물해요. 부드럽고.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거는 식감이 더 쫄깃한 것 같네. 줄기 부분은 쫄깃쫄깃하고, 이 갓은 그냥 부드러워요. 네, 먹는 거는 빨리 돌릴게요. 네, 제가 직접 채취해서 이 버섯을 따서 요리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고요. 기분도 되게 좋고 신선하고 믿을만하고 굉장히 좋네요. 제가 항암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항암 식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섬유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였거든요. 소화가 잘 되는 섬유질, 그것이 버섯이었어요. 버섯을 좀 많이 먹었고요. 해산물, 그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꼬시래기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였어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암은 포도당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포도당을 극도로 줄이는 탄수화물을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세요. 제가 아는 만큼 도움이 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알려드리겠습니다.